비교 대상도 안 되는 두 나라를 비교하다니 정말 재수없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갑자기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집중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까지 봉쇄하면 알리가 난 가운데 한국에서 중국과 정반대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외신이 주목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초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청두, 시안, 선전, 선양 등 여러 도시를 봉쇄했지만 상하이처럼 큰 도시를 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하이에선 5,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는데 이는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의 70%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상하이시는 28일부터 8일간 도시를 절반씩 나눠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하이시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으며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려는 2,500만 명에 대한 줄만 길게 늘어서 있을 뿐입니다. 상하이시 주민들은 정상 가격에 채소를 먹고 싶다며 항의했고 일하러 가고 싶다는 시위 영상도 크게 퍼져 중국에서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쇄 계획 발표들,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들 수천 명이 외장으로 몰려들어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비닐봉지를 가져와 라면 등 즉석식품을 싹쓸이했을 정도입니다. 서로 물건을 집으려고 귀엉켜 몸싸움을 하는 장면까지 포착됐고 식료품 매장은 순식간에 텅텅 비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무한과 시안 등의 대규모 봉쇄 때 무엇을 배웠냐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에 크게 놀라 생선회까지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하기 위해 생선 입안에 면봉을 넣고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요원은 생선 입을 벌린 채 붙잡고 있는 상인에게 손을 놓지 말라고 부탁했고 상인은 걱정 말라 몰지 않는다고 답하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검사 결과 양성이면 다른 수조에 격리하는 것이나 며 비꼬었죠. 중국 측은 닭, 고양이, 자전거, 우편물, 심지어 마늘입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 요원들이 염소를 검사하겠다고 끌고 갔으며 염소 주인은 그들이 염소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역 당국은 주민에게 약 50만 원을 배상하며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들을 모두 도살하라고 명령했지만 주민 반발로 철회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상하이시는 방역 실패를 인정했고, 추가로 10일간 더 봉쇄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수출입의 관문입니다.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티 이후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구와 공항 봉쇄는 피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하적뿐만 아니라 육로 운송 등의 과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봉쇄 지역을 오가는 화물 기사들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 건수 폭증으로 대기 시간만 12시간이 넘어가며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선사 머스크는 상하이의 컨테이너 창고들이 문을 닫았다며 트럭 운행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해운의 경우 이미 화물 10개 중 7개는 지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이항 인근에는 300척의 선박이 대기 중으로 이는 지난해 평균치의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발 2차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발 물류대란을 야기한 나항 등 북미 서한 7개 항만이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하이의 66%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상하이 사태를 외신들은 더욱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상하이의 거점을 둔 일본 기업들이 무려 6,3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도요타 자동차와 다이아치 등은 중국 부품을 받지 못해 공장 라인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 스즈키 자동차와 마스다 또한 마찬가지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작년 말보다 중국에서의 코로나 리스크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공장의 80%가 멈춘 바 있는데 설상가상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테슬라도 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량의 50% 가량을 차지한 대규모 라인을 말입니다. 지난달 테슬라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측의 잇따른 봉쇄의 불안을 느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전력 반도체 2위 기업인 미국 온세미컨덕터가 한국 내 공장 확장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현재 부천 공장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한국 배터리 3사와도 유기적 협력이 봉이해질수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국내 공급망에 대한 영향 또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진출 기업 대다수가 영업 서비스 법인이고 식품, 화학, 화장품 등 일부만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작년만 해도 상하이 출발운임이 부산항보다 50% 이상 비싸 부산항을 패싱하는 컨테이너선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봉쇄로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선박이 크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6%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 또한 중국의 2분기 전망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피미는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피미가 불황을 뜻하는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DSMC 회장은 중국의 소비자 가전 수요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중국식 대처법으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대응이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홍콩 시민 절반은 중국식 방역이 정말 싫다. 며, 위드, 코로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약 35%의 시민들만 현행 중국식제로 코로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0월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방역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코로나에 대한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코로나 발생원인이 우한에 수입된 미국 바닷가재 때문이라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2시간 만에 조회수 8천만회를 기록하며 하시슈 이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칭다오시와 상하이시에 대한 확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발 의류택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화물에 대한 핵산 검사와 살균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PCR 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나오면 2주간 음성이 나와도 10일간 화물을 격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공장이 있는 외국 기업들은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이 보인 특이한 수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누적 130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적은 0.1%대의 치명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슷한 확진자를 가진 나라보다 10분의 1이나 사망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델타 변이 등 강력한 변이 때 철저한 방역을 펼친 면도 있었고, 1. 2차 접종률이 86%를 넘긴 데다가 3차 접종 또한 63%를 기록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60세 미만은 제로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은 한국이 개유행 팬데믹에서 풍토병의 내믹 수준으로 낮아지는 첫 국가가 될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이유로 꼽은 상태입니다. 현재 65% 안팎으로 중환자 병상이 남아 있는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도 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부분에서도 놀라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3월 수출은 634억 달러를 기록하며 1956년 무역 동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월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달성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수입액 또한 636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가 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긴 했지만 엄청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제 161억 달러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는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일본과 비교해서도 월등한 수치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경리 입국을 추진하는 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호주, 베트남, 영국, 현하, 프랑스 등을 포함해 39개국 정도입니다. 2년이 넘도록 막혔던 하늘길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여름철에는 예년의5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하루 300편의 항공기가 뜨며 4월 대비 68%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항공잘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오픈해 한국 승객을 받으려는 준비도 했습니다. 김포한에다 노선이 2년째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상황이 곧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만 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2주 뒤 인원과 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 결과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가 10에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에서도 내서 특필되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방항공이 추락 사태를 겪는 등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항공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적 항공 전문 매체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ATW가 선정한 2022년 올해의 화물 항공사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의 항공사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ATW에서 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00% 가까이 늘어난 6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다 몰락 위기에 처한 중국. 위기를 넘어 엔데믹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과연 미래는 누구의 편에 설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코로나가 끝나도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대적인 국가 가서 돈 써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 가지 말기를. 왠지 불안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밀까? 인간이면 한국이 중국 웃지 못하지? 전체 한국인이 코로나 걸릴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한국 코로나. 중국은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변종이라는데 치사율이 장난 아니라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